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비입니다. 올해 여름 비도 많이 오고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에 아주 핫한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9월에는 또 어떤 신제품이 나올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75978 해리포터 다이애곤 엘리. 다이애곤 엘리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상 공간의 지역이죠. 진짜 박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듈러식 스타일로 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아 크기 또한 큰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발매가는 약 50만원입니다. 피규어는 해그리드와 위즐린의 가족, 헤르미온느 해리포터, 말포이 가족, 길드로이 로키트, 게릭 올리벤더, 플로린 포테스큐 등등 14개가 들어있고 헤드위그를 포함하면 총 15개네요. 피규어도 정말 많죠? 박스 뒷면을 보면 샵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거 하나하나 전부 다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전체적인 제품의 색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샵들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제품 출시 소식 듣고 기다리시는 분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한 명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또 71028 해리포터 미니피규어 시리즈 2가 나옵니다. 2018년 8월 71022 해리포터 미니피규어 시리즈 1이 출시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2020년 9월 시리즈 2가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피규어는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론, 지니 위즐리, 프레드 위즐리, 조지 위즐리, 루나 러브굿, 모닝 머틀, 그리프,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 스프라우트 교수, 네빌 롱바텀, 볼드모트의 부하들, 해리포터의 엄마 아빠 릴리 포터와 제임스 포터도 들어있습니다. 총 16종류의 피규어가 들어있고 가격은 그냥 4,900원! 4,900원으로 나오겠죠? 일반적인 미니피규어 가격과 동일하죠. 시리즈 1에 이어서 2도 정말 귀엽네요. 해리포터 덕후는 또 한 번 사러 갑니다. 다음은 60160 CT 공중 레이스 되겠습니다. 부품은 140개, 가격 44,900원에 출시되는데요. 피규어는 총 3개가 들어있고 모두 조종사인 것 같은 헬멧을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제품은 하늘로 직접 날릴 수 있다고 해요. 조종사 피규어를 태우고 헬리콥터의 코드를 잡아당기면 공중으로 이륙하는 기믹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탑블레이드 했던 게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친구들과 같이 레이스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레고 크리스마스 캘린더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 한 개씩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75279 새로운 레고 스타워즈 크리스마스 캘린더가 출시된다고 해요. 가격은 44,900원으로 부품 수는 311개, 그리고 스타워즈 미니피규어 6개가 들어있어요. 그 외에도 탑승 기계라든지 유명 장소 등 미니미니한 조립 모델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작은 밀레니엄 팔콘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니트를 입은 다스베이더가 하이라이트네요. 아... 빨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정말. 8월에 스타워즈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9월달에도 출시된다고 해요. 바로 75292 스타워즈 레이저 크레스트입니다. 가격은 17만 9,900원으로 부품수는 1023개, 피규어는 5개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에 미니 요다가 들어있는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레이저 크레스트는 스타워즈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에서 주인공 딘 자린의 전용기라고 하네요. 드라마에서처럼 뒷문과 측면이 열리거나 스프링 슈터가 발사된다고 하는데 드라마를 안 봐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꾸러기 여러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은 CT 시리즈 60271 CT 중앙광장 되겠습니다. 가격은 239,900원, 부품수 1517개,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하나, 둘, 셋, 넷, 총 14개네요. 정말 많죠? 새롭게 선보이는 캐릭터도 있다고 해요. 건물은 미니콘서트장, 도시공원, 시청건물, 리무진, 햄버거 가게, 트램 등이 있어요. 만화영화 레고 시티 어드벤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시티라는 시리즈처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아요. 미니피규어들 표정도 더 생기있고 활기차 보여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스크 안 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 좋아하는데 꾸러기 여러분들은 시티 좋아하시나요? 123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아직 9월 신제품 확정은 아니에요. 레고 아이디어스에 올라와 만표를 받아 출시 예정인 제품인데요. 세서미 스트리트의 아파트로 식당이나 거실과 같은 여러가지 방이 연출되어 있어요. 이 아이디어스에는 총 14개의 피규어인데 과연 몇 개의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기대됩니다. 가격도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도 정말 출시된다면 머스트 잇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꾸러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9월 신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나 출시되기만을 기다리던 제품이 있었나요? 저는 해리포터 미니피규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번에 더욱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